사격장에 나선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백두용장의 슬하에서 무족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어. 한숨을 꽉 쥐었자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은 신촌 땅의 붉은 북. 지금도 흘려는 사백 어머니와 백들 노리들의 피타는 철기는 기업투쟁의 제일선에서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세세대 혁명가위들의 가슴 가슴을 복수의 피로 덜끗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혁명의 세대는 바뀌어도 원수들의 침략적 번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혁명의 1세 2세대를 넘겨준 백두의 혁명지시를 지은 만경자들 백두의 칼날이 되어 신촌 땅에 오른 피해의 원한을 1100배로 복수하겠다는 것을 그때 결합니다. 우리는 저 목표 하나하나를 박군의 도단과 미제에게 죽음을 준다는 심정으로 사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략자 미제와 그 주부들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촌의 분노와 복수가 아직도 숨어있는 이 백두산 총대가 멸족의 불, 복수의 불을 사정없이 토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서원 주지에 묻힌 1000명의 정원들이 우리 새세대 정자문 병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촌이 원한 우리 인민의 복수를 우리 새세대 정자문 청년 군인들이 하겠습니다.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백발백중의 명사격술로 미제와 괴뢰 역적 패당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 인민군 군인들의 멸족의 기상이 피해 원한이 소린 신촌 땅을 침감하며 울려 퍼졌습니다.